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분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하면서 지역 의대 정원도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충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정원이 적었던 미니 의대들의 정원도 적게는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늘었습니다.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의대 증원만으로는 수도권 쏠림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이번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거듭 강조한 정부. 입학 정원 증원분 2,000명의 82%를 지역 의대에 배정했습니다. 의료 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 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충남대와 건양대, 을지대, 순천향대 모두 기존에 비해 2배가량 증원됐고 천안 단국대는 120명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전체 2,000명 가운데 대전과 충남 5개 대학에서만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338명이 증원됐습니다. 이번 배분안 발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밝힌 뒤 6주 만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치르는 올해 고3부터 적용됩니다. 지역 대학들도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의료 여건을 감안할 때 비교적 효율적인 배분이었다며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선 이른바 빅5 병원 의대 교수들이 모두 집단 사직을 결의한 가운데 지역 의대 교수들은 TJB와 통화해서 사실상 정부가 쐐기를 박았다. 교수들 사이에서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대전에서 의대를 졸업한 2천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충남에선 졸업생의 64%가 수도권 병원으로 떠난 걸로 조사돼 수련 환경 개선 등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